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 2023년 개묘년, 우리 말띠 여러분들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말띠 여러분들 2023년 개묘년에는 땅에서 이렇게 기운이 있기 때문에 말띠 여러분들이 동서남북문에서 열린 운세에 들어있고 금전운도 높이 들어와 있고 뭐 직장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사업운에서도 들어와 있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인간 풍파가 좀 따라와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라든지 영업사업 하시는 분이라든지 대인관계를 잘 원만하게 유지하고 가셔야지 괜히 사람 속에서 움직이면서 구설수 따라오면서 다툼 따라오면서 관제도 부를 수 있는 이런 운세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운세는 높이 들어와 있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곤욕을 겪으면 괜히 1년이 힘들게 갈수 있고 내가 답답함을 안고 갈수 있기 때문에 처세술도 잘 하시고 또 사람들하고 맞붙으면서 내가 또 다툼으로 이어질 때는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대처를 하셔야지 미련스럽게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가셔갔다가는 2023년에는 인간관계로 인해서 내가 앉은 자리도 불편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고 내가 사람 때문에 금전도 손해볼 수 있는 이런 운세가 따라와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2023년도에 문서운도 따라오지만 문서를 섣불리 금방 내가 쥐고 놓고 가기보다 나는 잘 대처해서 현명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22살 이모생분들, 22살 이모생분들은 2023년도에 새로운 시작, 변화, 변동, 움직임 수가 찾아와요. 그래서 뭐 과를 바꾼다든지, 뭐 학업을 잠깐 중단하고 내가 내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다시 쉬었다가 다시 학업을 시작하다든지 약간은 변화 변동 운이 찾아오는 수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쉬었다가도 내가 내할 일을 다시 찾아서 하는 이런 해이기 때문에 변화 변동을 주면서 내가 바쁘게 움직이실 수 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움직일 수 있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운세는 높이 들어와 있어서 금전운도 따라오고 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일적으로도 또 직장 생활이든지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깨우쳐가면서 내가 커나갈 수 있는 이런 해인데 조금 조심하셔야 될건 사람들하고 움직이면서 내 고집대로 움직였다가는 조금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약간 타협하는 것도 좀 배우시고 사람들하고 처세술 하는 것도 좀 배우시고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좀 배워가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22살 말띠 여러분들은 운은 높이 들어와 있지만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미련하게 행동했다가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속박을 채울 수 있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4살 경호생분들. 34살 경호생분들이 2023년도에 직장이랄까,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이랄까, 내 직업 갖고 굉장히 들쑥날쑥, 이렇게면 좋을까, 저렇게면 좋을까, 망설이는 이런 해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던 걸 접고 새로 시작을 해볼까, 아니면 사업도 변화를 줘볼까, 내가 금전을 투자해서 이렇게 움직여볼까, 너무 욕심을 부렸다간 내가 손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 변동, 움직임수를 주면서도 내가 이 우물 안 먹고 다른 우물로 갔어도 먼저 우물이 그리울 때 이런 기분이 드는 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앉은 자리에서 변화를 줘도 속편치 않고 먼저 있던 자리가 그리워질 수 있는 이런 수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변화라든지 변동이라든지 움직임을 줄 때도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셔야지 내가 내 욕심을 부리거나 아니면 어설프게 지금 이 앉은 자리가 불편하고 힘들어서 내가 다른 방석으로 움직여도 좀 힘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좀잘 따져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34살 말띠 여러분들이 혼자 계신 분들 인연의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특히 봄 지나면서 여름수에 들어오면서 내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결혼까지 가실 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옵니다. 상반기 지나면서 인연의 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운도 열려있는 분이 있고 문서운도 따라오는 수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34살 경호생분들은 너무 욕심만 부리면 욕심은 금물입니다. 욕심 부리거나 내가 변화를 주고 변동을 주고 성급하게 행동했다면 손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몸수도 조금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6살 무호생 분들, 46살 무호생 분들이 2023년도에는 너무 무리하게 안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금전을 갖고 너무 벌려고 해도 내가 들어오는 게 한계가 돼 있고 금전수에 높이 들어있다 그래도 금전을 갖고 그 금전이 싸게 나고 꽃이 피고 해야 되는데 이 금전에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하거나 했다가는 내가 손해가 날수 있기 때문에 큰 욕심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가진 게 있으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문서를 잡고 움직인다 그래도 내가 문서를 잡을 때잘 살펴보시고 투자를 할 때도 금전을 잘 따져보시고 움직이셔야지 내가 욕심을 부렸다간 손해가 날수 있고 남의 말 듣고 움직였다간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도 잘 편안하겠지만 내가 금전을 관리를 잘하고 가야 2023년도가 편안해요. 우리 무호생 분들이 은근히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자기 틀에서 자기 고집대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고집대로 너무 움직였다간 내가 손해를 볼수 있고 다른 사람 말도 잘 들어가면서 타협을 해가면서 움직이고 내가 힘든 과정이라든지 새롭게 시작을 하든지 주위 사람들은 말을 귀 기울여서 23년도에는 남의 말도 좀 듣고 다른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잘 상의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내 주장대로 움직였다가는 탈이 날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서운도 따라오고 금전의 운은 높이 들어있지만 욕심은 좀 피해 주시고 또 앉은 자리 변화라든지 변동이라든지 새로 시작하시는 건잘 따져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인연의 운으로는 내가 부부간에 괜히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 괜히 잦은 다툼이 이별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운이고 또 인연간에도 괜히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인연 내 부부 좀잘 따돌거리시면서 움직이셔야지 새로운 인연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이런 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8살 병호생 분들. 58살 병호생 분들은 운세가 좀 편안하게 흐르겠어요. 동서남북분에서 열려있고, 내가 뭐 일적으로 움직이시거나, 직업적으로 좀 움직이거나, 예체능 계통에 계시거나, 내가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도, 내가 수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수에 들어있고, 또 동서남북문에서 열려있기 때문에 내 사업이라든지, 직장에서 좋은 일도 있겠고, 내가 사업도 열려있는 수지만, 내 운이 좋다고 그래서 나 확장을 하거나, 내 운이 지금 여기서 잘 되는 사업을 더 확장시키거나, 아니면 지점을 내거나, 내가 문서를 또 잡고 움직이거나, 확장을 시켰다가는, 아니한만 못하리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존에 잘 되는 것도 잘 갖고 유난히 있게 돌리셔야지, 여기에 욕심 부려서 더 확장을 하시거나, 지점을 내시거나, 이러는 건좀 피해 주세요. 내 운이 좋아서 금전수 벌고 간다 그래서 더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투자 투기는 좀 피해 주시고, 또 사람 말. 너무 듣고 움직였다가는 안 돼요. 우리 58살 병호생 분들이 귀가 여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인정 많으신 분들이 많고, 남의 말도 잘 듣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식구들 말은 안 들어도 남의 말은 귀담아 잘 듣습니다. 그래갖고, 남의 말 듣고 내가 움직였다간 손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하고는 의견은 존중하되, 투자, 투기. 뭐 동업이라든지 이런 거될수 있으면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몸수가 좀 힘들게 가실 수 있어요. 지병을 얻으실 수 있고 또내 몸수에 사고수도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 병호생 분들은 몸조심 그리고 주위 사람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0세 갑오생 분들. 70세 갑오생 분들이 9수를 잘 넘기셨어요. 9수에 그래도 조금 힘들게 가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무해무단하게 움직이신 분들이 있어요. 요 수에서 넘어가면서 23년도에는 우리 70세 갑오생 분들이 운은 열려 있고 금전수는 벌을 수 있는 운세에 들어옵니다. 특히 요 상반기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해서 내 운에서는 열려 있는 코에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힘들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조금 걱정 근심이 따라와도 우리 갑오생 분들은 금전운에서도 들어있고, 자손의 일이 힘들었던 것도 좀 풀어지는 운세에 들어있고, 내가 뭐 하던 일이라든지 계속 일을 하시면서도 일이 잔잔하게 물흐르듯이 흐르면서 내가 금전수 조금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예요. 그리고 몸수는 조금 무거우실 수 있기 때문에 요 건강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허리 쪽이라든지 요 하체로 약간은 조금 힘들게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에 요 건강 관리 좀 유념하시고, 또 우리 70세 갑오생 분들이 될수 있으면 남의 집에 뭐 대소사 일이라든지 큰 경사라든지 뭐 조문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3년도에는 내가 괜히 조문 갔다 조문 살도 맞을 수 있고 남의 집 좋은 일에 갔다가 내가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집을 손대거나 뭐 이사를 하거나 변동을 주거나 이런 것도 조금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23년도 운에서는 운은 높이 들어와 있지만, 그리고 또 사람 때문에 구설수도 따라오고, 또 욕심을 냈다간 약간 손해도 날수 있는 이런 해예요. 그래서 내가 원만히 잘 지켜갖고, 내가 유지를 한다면 큰 풍파가 없지만, 내가 욕심을 부리거나 투자를 하거나 했다간 내가 금전 잃고 사람 잃고 괜히 힘들 수에 들어
들어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또 인연으로는 또 괜히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유대관계 잘 갖고 이렇게 잘 따돌거리시고 편안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